라인브리딩이라는 게 네. 진짜 잘못하다가는 바로 뒤처지는 네. 실정이라서 핀잔틱이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와 이쪽부터는 또 카프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보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위치한 D주라기에서 열린 랩탈 1 행사에 왔는데요. 지금 바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D주라기 부스인 것 같은데 이쪽에 트라이 아이들 위주로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유리로 돼가지고 보기 편하게 돼 있는데 이 스쿼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시면 가격은 이제 3만원대 아이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암컷으로 가면 가격이 좀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핀트라이 핀트라이 스타일의 암컷도 있고 이쪽에 보면 레이지 사이 트라이 스쿼드 아이도 작은 사이즈 아이가 있어요. 이 스쿼드는 이쁘다. 텐저린 색감이 확실히 살아있는 스쿼드들도 지금 여기 전시돼 있어요. 저런 친구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로키 풀핀 암컷이라고 하는데 옆구리가 뭔가 그 오돌돌돌한 입체적인 뭔가 질감이 살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야 이쪽에 엄청 예쁜 아이가 있는데 암컷인 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 진짜 풀커버리지에다가 보살도 이쁘고 진짜 새하얀 레이지 릴리 암컷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진짜 메인감이네요. 아 이쪽에 메인 스컷 레이지 출신 아이도 있는데 진짜 예쁘다. 진짜 새하얘요. 릴리랑 트라이 위주로 전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D주라기 부스 안에는 대부분 크레가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크레 말고도 다양한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부스는 보그랩타일에 방문했는데요. 보그랩타일 하면 또 가고일이 유명하잖아요. 사장님 혹시 오늘 어떤 아이들 위주로 데려오셨어요? 입문작 때문에 네. 중저가 위주로 좀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중저가 치고도 이런 친구는 색감도 되게 이쁜데 이 친구는 스트라이프 타입인가요? 이 친구는 레드 스트라이프 네. 타입이긴 한데 네. 퀄리티의 친구는 아니고 중저가 친구예요. 네 어이구 빠르다. 이 친구는 베이스 톤이 이런 친구가 백고일 스타일인가 아니면 핑크? 이 친구는 핑크 베이스. 아 핑크 베이스예요. 네, 고일 친구는 네 베이스가 화이트이지만 이런 친구들이 베이스가 화이트이지만 아, 진짜 하얗네요. 뭔가 네. 베이스 자체가 이 친구가 화이트 그리고 이 친구가 옐로우 스타일. 아 지금 완전 풀 파업이 안 돼 있어서 네 좀 옐로우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화이어풀이 옐로우 스타일. 가고일 개코는 그러면 이제 베이스 톤에 따라는 뭐 가격 차이가 없는 건가요? 분양가 차이는 없고 네. 베이스 컬러도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새끼 때는 부분이 힘들고 아동처럼도 사이즈를 내야지 그때부터 부분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뭔가 이 백고일 스타 백고일 베이스의 아이들 이쁜 것 같아요. 이 취향 차이도 네. 핑크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아. 핑크 베이스 많이 좋아하시고 옐로우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 대중적으로는 네. 화이트 베이스를 제일 좋아하는 아 그쵸. 아, 이 친구도 그럼 핑크 베이스 아닌가요? 네, 이 친구도 핑크 베이스 친구예요. 아, 핑크 베이스는 근데 뭔가 더 덮이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컬업이 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네요. 네, 그쵸. 이 친구도 스트라이프 타입이고 블루치드 타입은 이제 이런 친구가 블루치드는 없고 레티큘레이트 타입은 이런 친구도 레티큘레이트 타입. 이 친구도 뭔가 점점점점 스팟들이 막 생긴 네.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블루치드랑 레티큘 네. 차이는 패턴 두께 차이인데 네. 레티큘은 점바게처럼 바뀌는 레티큘이고 네. 곰팡이처럼 퍼져있는 게 블루치드예요. 아 그럼 블루치드가 한 단계 더 위에 네, 아이들이에요? 그렇구나. 전 차이를 잘 몰랐는데 사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 안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이쁜 크레이가 있어서 지금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테이크 치는데 진짜 예뻐요. 옆구리도 그렇고 화이트 월도 잘 찾고 크라운 핀 그리고 도살 부분의 화이트 색감도 진짜 너무 이쁘다. 확실히 크레도 굳이 모프가 아니더라도 노말도 이렇게 이쁩니다. 와 그 옆에 뭐 릴리 암컷 친구들도 있고 이쪽에도 릴리 암컷이네요. 이런 사이즈 괜찮은 친구들도 지금 같이 데려오셨어요. 이쪽에도 익스트림 할리퀸 화이트가 들어갔으니까 트위칼이네요. 이렇게 커버리지가 좋은 트위칼 암컷도 있고 와 이게 진짜 예쁘다. 이쪽부터는 랩타일 코리아 부스인데 한번 또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앙그라마이요. 레오파드 개코처럼 생겼지만 다른 아이의 종이거든요. 이 친구는 훨씬 커지는 종이에요. 되게 이쁜 아이인데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차이가 있어요. 이쪽엔 차와. 이야 차와 개코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차와도 쉽게 못 보는데
이런 차와 친구들도 데려오셨어요. RCK에서 알비노 차와 같은 아이도 나왔다고 하는데 차와도 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쪽에는 리키에너스 아이도 데려오신 것 같고 누아미 가장 흔한 아일랜드 누아미 아이도 있고 타 누아미 아 이쪽에 코기스 GT 그랜드테라 좀 더 커지는 로컬의 아이예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인데 납테일의 과일도 있어요. 진짜 납테일이 너무 이뻐요. 이게 눈망울도 그렇고 납테일 아이도 한 마리 또 발견했네요.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바로 떠나볼게요. 네, 이제 다음 부스는 SM 게코에 방문했는데 역시 SM 하면 레게인 만큼 레게가 엄청 많아요. 아, 많이 못 데려오긴 했는데 네. 예, 한번 보시죠. 이야, 만다린 친구들이죠? 예, 이 친구는 이제 인페르노 타입이고요. 아, 색감 진짜 죽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방향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사실 뭐 레오파드 에코가 다 이쁜데 네.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검붉은 타입이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검붉은 타입이 네. 이야. 압도적인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네. 그리고 이제 쨍한 타입들도 많이 나오긴 네. 하는데 네. 또 호불호가 갈리시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업으로 하시거나 그렇죠. 네, 조금 이제 고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대부분 다 이렇게 검붉은 타입으로 이런 친구 번식해야 이런 친구가 한 30-40%라도 나오니까 네, 생각보다 또 네. 네, 번식하는 게 쉽지 않죠. 라인 브리딩이라는 게 네. 진짜 잘못하다가 바로 뒤처지는 아. 네. 실정이라서 꽤 재미는 있어요. 네. 계속 또 진화가 되니까 그렇죠. 네. 아직 옆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라이트 있잖아요. 예예예. 이런 친구는 사실 끝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쵸. 사실 블라는 네. 네. 꾸준히 잘 팔리긴 하는데 네. 이제 끝이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이런 애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뭐 만다린 블랙블러드나 아. 블랙나이트 만다린 네. 이런 애들이 확실히 네. 붉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색감이 좀 달라요. 네. 아 다르다. 네. 만다린 하면 제가 호스팅에도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노화를 빼야 되고 아. 그런 작업에 이제 네. 이용되는 게 이런 블랙블러드. 아 혹시 이 친구는 네. 또 아까 블랙나이트 만다린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색감으로 따지자면요. 네. 블랙나이트 만다린 나중에 크면서 네. 스팟이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블랙블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거 굳이 따지자면 네. 크레랑 비슷하듯이 이제 네. 라인이 좀 다른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색감은 어쨌든 비슷할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게 블랙나이트랑 만다린 모두 약간 라인 브리딩 개념이니까 그렇죠. 약간 다크벅 약간 판기야 다크벅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딱 크레가 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착폴이냐 네. 알츠 착폴이냐 네. 네. 일반 그런 다크벅이냐 네. 사실 블랙나이트 만다린이랑 네. 블랙블러드 네. 완전 다른 거 같아요. 네. 여기 사실 텐저린 베이스에 검은색이 나오고 이건 인위적으로 멜라를 넣은 거니까 아. 사실 저는 퀄리티로만 따지자면 블랙블러드 훨씬 더 이게 더 만들기 힘들죠. 네, 힘들죠. 네. 아. 지금 누아르를 빼는 작업에 네. 블랙블러드를 넣은 거고요. 이 친구는 누아르가 햇도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네. 네. 블랙블러드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요즘 새하얀 레게도 또 찾으세요. 네 많이 찾아요. 화이트 나이트나 네. 디아블로 블랑크나 많이 찾아요. 레게야 사실 네. 워낙 묻고 많으니까 그렇죠. 레게는 뭐 끝도 네. 없으니까 사실 이제 크레 때문에 묻혔던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차폭물이야 네. 뭐 아. 워낙 저도 검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크레도 결국에는 네. 저는 라인 브리딩이라고 보거든요. 아. 제가 뭐 크레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어깨 너머로 조금 보는 사람이지만 레게도 결국에 라인 브리딩 애들만 가격이 살아남았죠. 초창기 레게도 오프 가격이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라인 브리딩으로 가서 사실 차콜은 가격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게 차콜 뿐인 것 같아요, 지금. 엔테팩이나 차콜은 네. 라인 브리딩 교수만 아.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네. 지금까지 엄청 유지가 엄청 말도 안 되게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떨어진 것도 말도 안 되겠다. 이건 넘어가려고? 아파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다음 부스는 이제 개코피아 부스인데 진짜 많네요, 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이 친구 되게 이쁘다. 이 친구는 뭐 네. 메인 암컷 정도 된 친구인데 네. 솔리드 트라이 네. 컬러. 아, 드리피도 이제 내려오고 월도 네. 좋고 일단 등이 솔리드인 게 일단 너무 이쁘네요. 커버리지도 네. 그리고 이제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네, 카푸치노. 아 색감 진짜 좋다. 카푸 2세대 네. 카푸라서 아직까지 점은 좀 많이 있어요. 추경해서 키 네. 올렸던 친구들이고. 네. 이 친구들이 3세대인 건가요? 네. 확실히 한 세대 한 세대 퀄이 달라진다. 이런 친구들이 네. 이제 점이 없고 퀄리티도 좋게 나오죠. 아 이쁘다. 밀잔틱. 밀잔틱들.
아, 릴잔이구나. 파업이 지금 네. 많이 빠져 있어요. 아, 그렇네요. 릴잔틱 수컷. 네. 성체급. 저 확실히 근데 아잔틱은 논파업 때도 이쁜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 회색의 그 느낌이 네.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파업 됐네요. 얘는 원래 되게 시커먼 친구예요. 제가 펫 작업을 네. 제가 다크한 애들이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 친구 저희가 2세 네. 뽑았어요. 2세. 네. 이 친구는 풀파업 상태도 아닌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꺼멓더라고요. 아. 베이스 자체가 되게 다크한가 네, 보네요. 되게 다크해요. 이쁘다. 신기한 팁이에요. 우와, 진짜 이쁘다. 이 친구도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와, 옆구리도 진짜 이쁘다. 진짜 확실히 황색이 없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네. 인기가 많긴 해요. 색감 자체가 좋아서. 네, 이제 다음 부스는 오마이크레인데, 이야, 벌써 개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장님, 이쪽은 노멀 아이들이에요? 네, 노멀 아이들. 하나도 있어요. 야, 가격이 진짜 저렴하네요. 이야, 충분히 입문하시기에 딱 적당한 가격대일 것 같아요. 여기에 사육장 딱 하나, 이제, 사육장도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거기에 네. 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입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야, 릴리 화이트 아이들도 있어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아이들이 다 탈출한 줄 알았네. 핀도 막 풀핀 아이도 있고. 확실히 준일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친구 이쁘다. 이 친구는 암초예요. 네. 거의 솔리드네요. 진짜 이쁘다. 이야. 아, 옆에는 좀 큰 케이지는 암컷 확정 아이들이에요. 네, 확정 아이들이. 네. 오, 옆구리가 다 차있다. 퀄리티 암컷 아이도 아니네요. 와, 이쪽부터는 또 카프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아, 우와, 엄청 큰 사이즈 아이들도 많네요. 이 친구는 22년 5월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카프예요. 그때 행사 한번 하시고 다 아이들 나갔다고 하시는데 또 이 정도 아이들이 또 데려오셨네요. 색감이 다 다르네요, 아이들마다. 네. 이건 좀 다크한 스타일의 아이도 있고 텐저링기가 있는 카푸치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논파라. 아, 그렇구나. 네. 파업시키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아, 이 친구들 텐저링 색감이고 오늘 행사 분위기 같은 건 어땠나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주시고 네. 네.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카푸를 가장 많이 찾으세요? 카푸도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입문하셨던 분들은 카푸를 되게 많이 찾으시고요. 네. 네.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일리 미국은 같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네. 네, 이제 다음 부스는 YNK 레파인데, 야, 크레들이 많긴 한데 비주류 아이들도 좀 데려오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트라이컬러 호그노즈나 네. 이제 호그노즈도 네. 몇 종 매장에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네. 골드더스트데이 있고랑 네. 뭐 이제 쿼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네. 다양한 애기가 들어왔습니다. 열 패면 그 2K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꺼내도 괜찮네요. 2K는 이렇게. 네. 확실히 패턴이 하나도 없네요. 깔끔하다.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 네. 유튜. 유튜 역시 네. 요즘 유튜도 인기 많잖아요. 네, 유미류 친구들이 요즘에 인기가 네. 많아서 네, 양서류 유미류 친구들은 네. 이제 인기가 항상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네. 진짜 인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바이퍼 해칭한 친구들이. 우와, 진짜 작다. 그 친구들이 지금 한 달 정도 될 친구들이고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2주 조금 넘어간 친구들. 아, 진짜. 우와, 네. 진짜 작다. 진짜 너무 작다. 와, 너무 귀여워요. 애기다, 애기.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도 손가락보다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뭐 먹여야 돼요? 지금은 얘 친구들은 피네드 먹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극소. 극소. 네. 와, 진짜 작다. 이제 떼사육이 되니까. 네,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네. 커도 작다는 게 이제 매력이긴 하죠. 옆에는 이제 정글 네. 플랜치. 아, 진짜요? 네, 여기 비바리움 식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네. 벙커 식물들이나 호마. 호마 친구들이나 이제 이렇게 있고요. 와, 되게 특이하다. 이 친구도 네. 저도. 뭐예요? 귀여워서. 근데 이 친구 네. 그 개구리랑 같이 살면 툭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힘들 때마다 꺾일 네. 것 같아요. 어떡해. 이 친구는 딱 비바리움만 약간 키워야겠네요. 네. 식물 키우기네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 뭐 유튜나 양서류랑 같이 키우시는. 그쵸. 유튜, 양서류, 모원이 네. 막 이제 이런 애들도 많이 키우시고요. 네.
개구리도 이제 이렇게 넓은 입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아이크로 그런 것도 많이 넣어서 키우시고. 되게 특이한 아이들이, 아, 특이한 것까지 많이 데려온 건 아니지. 네. 가져오셨네요. 네, 다음 부스는 파우나스토어에 왔는데, 역시 비주류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게 뱀들이죠, 다? 네, 맞아요. 아, 애플리게이트 친구도 있고, 어떤 뱀 아이들 위주로 데려오신 거예요? 저희는 네. 거의 콩킹처럼 좀 그래도 뱀들 네. 중에서도 좀 많이 키워진 애들은 거의 안 하고요. 네. 뱀들 좀 하면서 레스네이크나 파이톤 같은 애들도 불파이트 말고 네. 좀 비주류 아이들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키우고 싶은 애들이면은 다 데려오는 것 같아요. 뭐 쿠퍼파인 그런 네. 불 이런 쪽도 네 걔네들도 좀 좋아해가지고 불스네이크도 있네요. 네 맞아요. 이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데 물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엘리퍼트 트렁크 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생뱀이거든요. 아, 수생뱀이에요? 네, 컸을 때 크기도 기본적으로 2m 가까이 자라고 네. 네. 완전 물속에 사는 수생뱀, 물고기를 위주로 먹고요. 아, 어항에서 키우는 네, 맞아요. 와, 되게 특이하다.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약간 육지에 있어가지고 수생이가 지르긴 했는데 네. 물에서는 되게 수영도 잘하고 활발해요. 되게 특이한 아이네요. 네, 맞아요. 육지로 올라오면 네. 진짜 약간 고장나는 것 같아요. 아, 못 움직이는구나, 잘. 움직이긴 하는데 네. 되게 무거워진다 해야 되나 보네. 아, 이 친구 칸나와네요. 네, 맞아요. 퓨어예요. 아, 퓨어예요? 네. 와, 진짜 예쁘다. 제가 탐나는데요? 이 친구는 데려가셨는데요. 이쪽에는 양서류 친구들이네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별의별 종류들이 오늘 다 데려오신 것 같아요. 항상 매장을 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비정류는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르네오 이어드 프로그도 데려오시고 이 친구는 처음 보네요. 이 친구는 콜로라도 리버 토드라고 불려주는 아 토드예요? 네. 어쩐지 개구리같이 안생겼더라고요. 불법입니다. 와, 여기는 아기자기한 개구리들이 진짜 많아요. 다 뜨뿌러워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팩맨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리남인가요? 뭔 개소리야! 아, 브라질이네. 아, 와, 진짜 작다. 얘네는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브라질 얘네들이요? 네. 얘네가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번식돼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얘네 이제 울창에서 올라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은 걸로 됐어요. 아, 어쩐지 사이즈가 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원래 동급으로 있을 수 없는 아이들.